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안보실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걸 요구를 했을까요? 외압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하나의 이제 방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대령은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군에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무슨 외압이 오고 이런 것에 대한 익숙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만한 박정은 대령의 그 좀 과도한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안보실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보실에서 임시국회 첫날 파행을 빚은 건 행안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위 전체 회의도 파행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근원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실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회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는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난달 7월 19일이죠. 폭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수사할 수사단이 해병대 안에 꾸려집니다. 박정훈 수사단장, 7월 28일에 소속 사단장 이하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요. 이틀 뒤 이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수사단은 8월 2일에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깁니다. 그런데 이 수사단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러면서 항명수계죄로 군검찰에 입건됩니다. 국방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을 한 다음 날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해달라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어기고 경찰에 넘겼다, 즉 항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사단장 등 윗선에 적용될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압박이 있었다,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수사단 사이에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이 얘기를 조금 짚어볼게요. 최상병 그 순직 사건과 관련된 거는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픈 사건이고 어쨌거나 이 순직 사건과 그 항명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면밀하게 법리적으로는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수한 집단입니다. 예. 전쟁이 나면은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특수한 조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군의 항명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거거든요. 다만 상관의 지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대장, 중대장이 말이죠. 소대원, 중대원들한테 돌격 앞으로 이랬는데 소대원이 생각할 때 이 부당하다 말이죠. 지금 돌격 앞으로 하면 우리 다 죽고 전투도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대장님, 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항명죄는 큰 겁니다. 고 최상병의 그런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다면 애초에 그런 어떤 국방부 장관까지 서명한 이 책임자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국민들께 자꾸 이렇게 뭔가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주어서 도대체 그 진상을 언제 규명할 겁니까?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계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항명한 것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질이 나쁜 게 이 박대령만 혼자 고립시켜 놓기 위해서 수계죄 집단을 빼버리고 항명죄만 남겨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혐의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국민들께 보시기에 그래 정해진 문제를 뭔가 어디서 윗선에서부터 지시로 책임자 처벌의 이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다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큰 얘기하기 전에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보면요.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였는데 갑자기 이첩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 그것도 명시적이지 않은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그걸 이제 수사단장이 그렇죠. 문제를 삼는 지점인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결정이 적법한 거냐 불법한 거냐가 첫 번째입니다. 이건 적법한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해. 라고 했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전화로라도 먼저 야 그거 잠깐 보류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단장의 주장처럼 부당한 짓이 아, 당연하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거냐. 그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한 주장이었다든가 예. 불법한 외압이었다면 뭐 단장이 항명할 수 있겠지만 적법한 거고 일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는
그럼 이게 누군가를 빼라고 한 건데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거라고 자꾸 이게 이제 정치화 시키는데 부사관들은 실제로 그 최상병과 함께 그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수색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됩니까? 부사관이 들어가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법률 판단 속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아랫사람들까지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보십시오. 저는 그건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과실치사다. 그 제목 빼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말단 직원까지 예를 들어서 부사관 제목도 과실치사였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안이 이렇게 막 되니까 국방부가 엉터리 해명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선요. 이 수사단장 박대령에게 지금 딱지 붙이기가 시작된 거예요. 수사단장의 이 수사 내용이 과하다는, 조사 내용이 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도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니, 그거 개인 의견이죠. 그러니까. 제가 과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한 적이 없어요. 국방부 법무관리단이나 다시 또 법리를 재검토 해보자고 충분히 지시할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 우선은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좋지만 그게 마녀사냥이 되면 안 되고 딱지 붙이기가 되면 안 돼요.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 이거 과하다 이거는 김용우 의원 개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액면대로 조사해서 경찰에 넘겨서 그걸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경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왈과 왈부하고 그걸 가지고 이 수사단장이 뭔가 지나친 사람이다. 혹은 뭔가 감정이입이 많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렸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범철 차관이 문자를 보낸 걸 자기가 보여줘서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범철 차관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시간대, 그 날짜 때 있었던 모든 텔레그램, 카톡, 문자를 다 통신 공개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바뀝니다. 아, 뭐 문자를 읽어본 건 아니고, 아니 보여준 건 아니고 읽었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이 사람 말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이거 특검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대령의 주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틀리다거나 그렇게 전제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것이 또 사실이라고 엄연한... 전제할 수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엄연한 이분은 지금 사실을 굉장히 지금 그 업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가능성을 전제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야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김 교수께서 그런 어떤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법리 사실을 재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만 아니 법무관리관을 통해 재검토라는 게 아니라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해병대 수사단장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어떤 걸 재검토할지를.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사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에서 이 수사단에 이 사건 보고서 내용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 보고서를 줄 순 없으니 언론 브리핑용 보도자료를 건넸고 그 이후에 이제 브리핑이 중단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장은 이번 배우는 대통령실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보실이라고 하는 가장 윗선으로 보이는 이곳에서 왜 이것을 보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면서부터 뭔가 스텝이 계속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하고 하라고 하는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또 많은 국민들은 바로 이 31호 안보실의 이 어떤 내용, 지시 내용 이것이 이 혼란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윗선의 개입이 밝혀져야 된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분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제가 여쭙게요. 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분노를 사게 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그게 30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보실에서는 이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의 내용이 어떤 건지 요약된 걸 미리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보실에서 그래, 대령 파견된 맞고요. 대령이 말씀 맞는데 그 대령 어떤 건지 좀 미리 좀 처음에 안보실에 파견된 게 해병대 대령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받아서 요청했던 자료는 뭐냐면 수사 내용 관련 자료 전달 으로 박 대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 주장이라고 또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죠, 그건. 이것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된다라는 식을 거절했다는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러면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정리한 그렇죠. 보도 자료라도 주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죠. 다시 그래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걸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 보도 자료 요구하면서 누구 빼라 이거를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처음에 수사 기록을 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건 수사 중이기 아니 뭐 그렇게 끼실까? 고추장갑이나 끝까지 부르시지 한 소절 부르고 말든지 이거는 끝까지 그렇잖아요. 말씀하시죠.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왜 안보실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걸 요구를 했을까요? 외압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하나의 이제 방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 대령은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처음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군에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무슨 외압이 오고 이런 것에 대한 익숙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만한 박정훈 대령의 그 좀 과도한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안보실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보실에서 그리고 통상 수사단장한테 직접 안 하죠. 야당에서는 이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특검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까? 네, 여당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시죠. 똑같이 가. 저는 뭐 특검 솔직히 시간만 더 끄는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유가족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1특검 4국조? 그거는 뭐 국정을 한번 마비시켜보자. 뭐 윤석열 정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번 보자. 내년 총선에서 한번 보자라는 야당의 뭐라 그럴까요? 총선 전략처럼 저는 느껴져요. 유가족을 생각한다면 빠른 수사가 네. 중요하다라는 주장. 제가 특검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린 것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이 명명백백하고 굉장히 단순한 팩트인데 이걸 가지고 모든 게 다 정쟁화돼서 정치 쟁점화되니까 특검을 통해서라도 저는 모든 사실관계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 아니 결재를 하고 또 바꾸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렇죠. 혼란스러우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생각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생각을 해보니 이게 좀 오해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잃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국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 이거 그렇다면 제가 정말 제가 국방위원장도 했지만은 이번 모든 사태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우리 군 큰일 났다. 저는 정말 이 군기 문란이라고 봐요. 이 네? 사건이요? 예,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도 굉장히 미흡했고 어떻게 이런 조직이 총 들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예. 유가족의 어떤 아픈 마음이나 고 우리 최상병의 그 명목을 비는 입장에서 빨리 이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려면 특검이 필요한데 그러나 김영우 의원 지적하신 대로 네. 유가족의 입장을 좀 야당도 특검을 주장하면서 소통하면서 유가족은 어떤 입장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또 추가 의견도 저는 제시를 해봅니다. 진짜 본질은 이 억울한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일 텐데요. 이 수사 결과 진행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